이 일에서 빠져요. 왜요? 주가 조작이 뭔지 알잖아요. 그럼 금잔디 씨도 빠질 거예요? 좋아요. 사실대로 얘기하죠. 이번 일 송우창과 관계돼 있어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죽은 송우창이 뭐 어떡해요? 죽지 않았으니까. 뭐라고요? 처음엔 송우창의 근황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절반만 거짓말이었죠. 송우창이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진. 아니 그럼 그 이후에는 말을 했어야죠.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다니진 않았겠죠. 아 잠깐만 잠깐만. 송우창이 당신에 대해 알아요. 내가 다 보고했어요, 당신에 대해. 윤태경이 주가 조작으로 딴주머니 차려고 하는 것도 알고. 이영신이 이 일과 관련돼 있어요. 이영신 씨가 왜요? 송우창이 협박을 했겠죠. 송우창한테 사람은 도구예요. 장기판의 말. 그 말을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그가 취하는 카드가 뭔 줄 알아요? 약점. 나도 윤태경도 그랬으니까. 영신 씨 약점이 뭔지 알아요? 어영미, 당신이요. 처음엔 송우창이 왜 어용미 씨 당신 뒤를 캐나 생각했죠. 안 갚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제 알겠더라고요. 이영신 씨를 움직이게 만들려고. 내가 왜요? 그건 이영신 씨에게 물어봐요. 당신이 뭔지. 충고 하나 하죠. 송우창,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에요. 그런 이번 일 빠져요. 이영신 씨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, 아니, 당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. 윤태경 일에 당신이 엮여있단 복은 아직 안 했어요. 아직이란 말은 그 사실을 아는 건 시간 문제란 얘기겠죠.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? 내 아이를 두고 협박했으니까. 그럼 이제 와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? 엄마니까.